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상 소식의 구성 작가 김소정입니다. 여러분은 명절 잘 보내셨나요? 아, 제가 사실은 일하는 엄마이자 한 집안의 며느리거든요. 그래서 연휴 내내 참 즐겁고도 힘겨운 여러분 아시죠? 아무튼 오늘은 제가 저와 명절 증후군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. 그 친구들하고 함께 화끈하게 놀아볼까 합니다. 궁금하시죠? 따라오세요. 김 작가, 팔로우 미. 자,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. 그녀들이 간 곳은 바로 당진시 삽교호 관광지입니다. 야, 근데 추석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덥지? 아, 진짜 왜 더운지 난 알아. 속이 더워, 속이 덥대. 속이 왜 더워? 명절 얘기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. 난 더운 이유를 알았어. 전 때문이야. 전 때문이. 지금까지 덥네. 내리자, 내리자. 다음 코스로 출발! 이곳 삽교 놀이동산의 가장 하드코어는 순간이동 놀이기구 스페이스샷! 야, 즐기자. 아, 이 정도는 해줘야 명절 중후군이 날아가는 거야. 타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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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런 멋진 풍경이 보입니다만 작가님은 보셨나요? 올리고 작가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. 삽교호 앞바다에는 군함이 두 척 떠 있는데요. 바로 해군 관련 장비를 활용한 우리나라 최초의 함상공원입니다. 배 안은 해군 체험관, 역사관 등을 조성해 해군 해병대들의 선상 생활과 군사적 임무를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멋지게 꾸며져 있는데요. 운영보트 생각보다 크다. 타이타닉이 이 정도 배 안 되냐? 어린아이들과 노인과 여성분도 먼저 타세요. 용맹이야? 동작이 40% 이상. 아, 무거워요. 둥가둥가. 전망대에 오르면 늘 푸른 바다와 횡단도와 이어진 서해대교의 모습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삽교 관광지는 아무래도 바다와 인접해 있어 각종 해산물 요리가 유명한데요. 그녀들은 오늘 조개구이를 선택했습니다. 싱싱한 해도 보이고, 와, 해산물이 한상 가득 진수성찬이네요. 조개구이 먹어볼게요. 아, 괴롭네요. 어, 신나와. 너를 떨어뜨리고 갈 테다. 와, 너무 맛있다. 먹고, 먹고, 또 먹고. 우리 작가님 신나셨네요. 학교가 되게 가까운데 이렇게 먹거리가 풍부한지 몰랐어요. 맞아. 그냥 제대로 관광지다, 여기는. 그리고 막 되게 다양한 연령대가 와서 즐길 수 있어. 맞아, 맞아. 애부터 막 먹거리까지 제대로. 아니, 저것은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만든다는 전어구이? 나도 먹고 싶다. 전어구이도 사이좋게 나눠 먹고, 와, 부럽습니다. 아, 제가 방송 일을 하면서 충청남도엔 안 가본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가볼 곳이 많다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. 여러분 오늘 출연하셨는데 오늘 명절 증후군 좀 날리셨나요? 아, 진짜 이 스트레스, 명절 스트레스 다 버리고 갑니다. 어땠어? 저는 자유로움을 한껏 느끼고 갑니다. 아, 너무 좋았어요. 우리 한번 마무리 멘트 해볼까요? 네. 좋아요.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심, 여기는 충청남도입니다.